반갑습니다. 바로 어제, 너무 따끈따끈해. 어제 일본에서 개최됐었던 비보이들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이 배틀 오브 더 이어 월드 파이널이 일본에서 성황리에 아주 잘 끝났죠.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결승전 배틀을 준비했습니다. 프레데터즈 대 네. 이제 대한민국 플로우 엑셀. 예. 플로우 엑셀 같은 경우에는 또 브레이크 앰비션. 그리고 또 티즈 브레이커스의 스키스. 이게 플로우 엑셀 멤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연합으로 같이 이제 팀을 꾸려서 나왔는데 조합을 잘 갖춰서 결승까지 올라오는 아주 대한민국의 저력을 또 보여줬고.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이제 상대 팀 프레데터스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근데 프레데터스 어디에 또 참가를 어떻게 하게 돼서 그러네요. 이 프레데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또 이 배틀 오브 더 이어 결승전 무대에서 만난 적이 있죠? 그렇죠. 2014년에 저희가 결승전에 만나서 네. 저희가 준우승을 했었죠. 네. 이게 저희가 2013년도에 우승을 차지하고 월드 파이널 2014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 결승전에는 아쉽게 또 프레데터스한테 졌는데 어찌됐건 이 배틀 오브 더 이어라는 무대는 정말 퍼포먼스도 잘해야 되고 그 퍼포먼스에서 이제 잘해야만 이제 최종 배틀까지 진출을 해서 또 이제 경합을 벌이는 한번 결승 배틀 보러 가 보실까요? Let's go! 네, 일단 돌렸고 자, 플로우 엑셀이 먼저 나왔죠? 세라가 먼저 나왔어요. 세리 이거 약간 흰살기예요. 굉장히 에너지가 좋고 또 이제 플로우 엑셀의 해외 멤버죠? 약간 살짝 좀 네, 꼬지려고 하면서 살짝 지금 네, 괜찮아요. 안 일어났어. 네. 피지컬 와, 오케이. 루틴이었군요. 루틴과 밀리. 네. 이게 또 배틀 오브 더 이어 무대가 워낙 크고 프로 배틀이기 때문에 거의 올라운드 루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처음부터 루틴으로 하면서 코멧이 나왔죠? 엠비션 코멧이 나와서 코드와 루틴을 해서 지금 프로엑셀과 엠비션에 지금 오케이 비스형 나왔고 이런 식으로 루틴에 이어서 이스트가 나왔어. 음악 비스형 또 뮤지컬이 장난 아니야. 나이 아이, 뭐 음악성하고 캐릭터 이거 막 기분이 뭐 워낙 좋아서 이스트랑 배틀에서 되게 오랜만에 오케이 1번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루틴도 보여줬어요. 자, 러시아의 프레데터스 크루 비트마스터가 나왔죠. 이미 한 차례 배틀 오브 더 이어 월드 파이널 우승한 경력이 있는 크루죠. 네. 뭐 10여 년이 넘게 월드 클래스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비트마스터죠? 네. 러시아에서 오지 같은 느낌이에요. 캐릭터가 또 엄청 납니다. 닉네임에 걸맞게 비트를 마스터할지. 네. 비트마스터 맞네요. 음악을 대표적으로 했어요. 이스형이랑 되게 재밌는 구도네요. 그러네. 1라운드부터 구도가 형성이 됐네. 나이스. 그것도 잘하고. 정말 비스트와 네. 비트마스터가 비슷하네요. 네. 스타일이. 아, 역시 루틴으로. 프레데터즈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루틴으로 치고 나왔거든요. 아이. 라운드를 정말 길게 가져가네요. 루틴까지야. 거의 비트마스터가 한 세트 다 하고 나서 루틴을 시작해요. 요즘 또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스토지가 좋다. 뭔가 이렇게 하고 또 루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안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또 투머치 하니까. 오케이. 지금 약간 좀 비싸움을 하고 있어요, 서로 그냥. 오케이, F형 나왔습니다.
올라갈 때 두 번째 라운드 FE 프리즈의 대가죠. 오, 저 프리즈는 와 진짜 어려운 거네요. 막다리. 그렇지. 플로우엑스의 FE 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 살짝 네 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라운드를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이 형은 아예 안 나와도. 그냥 개인기로 했습니다. 아, 프레데터스의 아듀. 무슨 UFO 진짜 잘하네. UFO 신비죠, 이 친구. UFO 장인. 아듀. 와, 이 자세에서 도는 거 네. 마스터야. 다리를 못 쓰는 저게 잘해가지고. 근데 저렇게 잘하는 게. 아, 역시 루틴으로 이어가죠? 아이 프레데터스 또 루틴 많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와! 프레데터스 시그니처 루틴이죠? 3명으로 업그레이드 됐나 보다. 원래 2명이었거든. 와이. 아, 이 친구는 프레데터스 새로운 멤버예요. 뉴제너레이션이라고 해도? 네. 아미리랑 같은 기술인 것 같거든요. 이 친구 잘하더라고요. 프레데터스 크루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협이 오래된 팀이라서 루틴이 좋대. 오랜만 필요죠. 능력도 많고 뭐. 아, 한때 전 세계를 쓸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저희랑 푸전 MC랑 뭔가 그 시대가 많이 붙었죠. 자, 오케이 홍보티어 나왔습니다. 올라갈 때 몇 라운드? 이래서 셀트릭스 풍도로 바로 내려서 프리스. 와, 업그레이드 했네. 뭔가 음악을 마시기 위해서 프리로 뭔가 좀 이렇게 하시다. 아이 지금 좀 되게 그거 같아.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또 물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프레더스 역시 또 루틴으로 분석하죠? 지금 프레더스는 다 루틴이라고 하는 거죠. 좀 안 맞았어요. 좀 조금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오, 패스트푸드. 이게 패스트푸드하고 아슬란의 형제죠. 아이. 아, 이 친구가 샤밀이라는 친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오. 제가 이 친구가 배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격투기도 하는 친구라고 괜찮았어요. 오, 굉장히 유연하다. 격투기를 하는데 몸이 큰 거에 비해서 되게 유연해. 아, 역시나 루틴. 아, 루틴으로 이어가죠? 아, 이게 이어가죠. 좀 흐름이 좀 아쉽네요. 자, 자말. 뭐 프레데터스의 간판이죠? 루틴 흐름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프레데터스 이번에 루틴이 되게 지저분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다 맞지도 않고 그 흐름도 그냥 뭐 패시하게 다말이 나오긴 했지만 아 이렇게 끝났군요. 근데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는 길게 해서 신나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프로배틀은 시간 제한이 없어서 네. 네. 이거 이제 끝났 진짜 느낌이 오 음악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케이 앰비션의 지금 루틴입니다. 호드가 아이 나이스. 와 처음에 탐락으로 루틴을 시작하는 그 흐름들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 이게 나온대요. 아이 아, 또 염색 멋있게 했네요. 뺐네요, 머리를. 회색 했네요.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이, 아우. 릴리도 지금 워낙
너무 잘하고 있는 느낌이라. 오! 바로 뒤로 빠져 온라인. 아, 추석. 추석 진짜 잘해요. 검은색인데도 신발이. 검은색이는 발이 잘 보여. 나이스. 오우. 나이스. 프레쉬. 지금, 프레쉬한 건 프레쉬, 플로엑셀이 훨씬 프레쉬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유신도 그렇고 지금. 유신도 괜찮았어요. 흐름이. 네, 됐어요. 플라스트 마스. 몸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또 니스핀 장인입니다. 네. 니스핀 진짜 잘해. 엄청 빠르고, 어우, 됐어요. 빨라, 빨라. 난 개인적으로 프레데터스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분위기를, 프레데터스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 친구 나오는. 그게 근데 구도가 계속 형성이 되네? 밀리 나오고, 이제 플라스트마스도 뭔가 풋업으로 같이 응수하고. 우와! 또 비슷했어요. 밀리도 이제 19. 구독하다가 참 재밌는 구도네요. 호 지금 서로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뭐야 이렇게 루틴을 한다고? 아 이렇게? 거의 한 세트 다 하고 지금 루틴을 하고 있어 지금. 와 아주가 또 지금 뭐 하거든요? 이렇게 돼서 와 이거는 또 시그니처 루틴이잖아요. 프레터스의 리더가 아슬란이죠? 아슬란이구나. 좀 살이 좀 올랐어요. 근데 또 잘하다 잘하네. 또 자기 펴서 어떻게 해서든.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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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리슨 시간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러니 괜찮네요. 이 친구가 요즘 자, 되게 잘하는 디아즈라는 디아즈라는 친구. 와. 이 친구가 풋업 진짜 잘해요. 네, 너무 잘해요. 이번에 레드불 미시원 올파이널 풋업 배틀에서 네. 밀리와 결승해서 맞아. 디아즈가 이 친구가 우승했죠. 음악도 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잘 맞추거든요. 절대 급하게 안 맞추고 이 풋업을 진짜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와. 근데 정확하네요 진짜. 와 저것도 진짜 저렇게 힘 빼고 저렇게 음악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데 되게 잘 어울리고 잘 맞추네요. 얼굴은 뭔가 좀 한국사람 같아.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제 아마 카자흐스탄의 네, 카자흐스탄 쪽인 거예요. 아! 포맷! 자, 분위기 잘 가져왔어요. 포맷도 굉장히 잘하는 지금 한국 비주얼인데? 절대 꿀리지 않을 거야. 아, 이게 국가 대 국가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 아우, 느낌 좋아. 몸이 진짜 가볍다. 잘했다. 19에서 freeze.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까지의 배틀 지금 흐름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지가 어떻게 볼지가 그게 지금 둘 다 잘하고 있거든? 결국은 그게 관건이죠. 아 잘했다. 이렇게 지금 개인기로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이 팀으로 해서 나왔는데도 자 이제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죠 배틀. 시간 빨리 가네요. 자 이제 후반부라서 아마 루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친구는 개인기를 할 것 같은. 오 프레쉬! 와 오 프레쉬 잘한다. 네 후반기 프레쉬했어요. 또 저지 성향이 카스텟이나 AT가 있기 때문에 후반기나 좀 이런 부분들 많이 좀 고려할 것 같아요. 아 루틴이 좀 틀리네? 안 맞아요. 루틴이 좀 많이 틀리네? 그렇죠? 박수 쳐서 지금 살짝 애매하거든요. 지금 프레데터스 루틴 흐름은 계속 한 명의 개인기 완벽하게 끝까지 다 하고 근데 아미르랑 오우 사이드 스킨을 아미르 약간 좀 요즘 패셔니스타처럼 입고 와 뭔가 락한 사람처럼 오우 살짝 약간 실수가 있네요. 실수가 좀 잘못된 거 많아요. 오우 아 이거 안 끝났죠? 아니, 프레데터스의 루틴 흐름이 좀 아쉽네요. 네. 개인기는 잘하는데, 지금, 프로배틀이 좀 보여요. 아, 어찌됐건, 뭐, 루틴 제한이나,
16, 뭐, 라운드에 허용되는 시간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략일 수 있죠. 네. 일부러 이렇게 짠 것 같아요. 도키를 알고 있으니까 12분이니까 경험이 워낙 많은 친구들이라. 에이비전에 절크 나왔죠. 이 친구도 굉장히 또 플레이바가 독특하게 하잖아요. 플렉시빌리티하고 플레이바 플래시하고 후반부라서 이제 루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뭔가 연기 하고 들어딱 이렇게 루틴을 신호를 줄 것 같은데요. 루틴 역시 루틴으로 플래시에도 쳐야죠. 개인기를 한 번씩 하고 루틴으로 다 이어가는데 네. 지금 되게 구도가 비슷하거든요. 자, 홍텐과 루키의 루틴에 네. 이어서 재즈베어와 네. 코멧의 루틴. 아, 재즈베어 머리 스타일 비슷합니다. 아이 멋있다. 루틴에 그대로 이어가죠. 빌리가 또 나왔습니다. 아 이런 루틴인데 루틴이 이제 프레이터스 느낌 막 스타트나 이런 게 좀 되게 애매했는데 굉장히 깔끔하네요. 플로우에서 사이즈 나오죠. 아, 루트 네. 형님 나왔습니다. 콩고트 형 나왔습니다. 아이. 한테 브리즈. 오! 어, 옷을 청소면서 벗었어. 와! 한번 벗고. 오케이. 한발 남았다, 아직. 벗고 있어요. 벗고, 벗었어요. 거의 벗고. 와! 잡았어요. 우후! 나이스! 기운도 지금 한번 뺐고. 저 에너지 오고. 분위기가 조금 플랫셀에 살짝 플랫셀이 흘렀거든요. 오케이 플랫셀이 지금 나왔어요? 프레터셀이 대회 마지막 무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배틀은 마지막 라운드 제일 마지막 라운드인가요? 네. 플랫셀 끝난 거예요? 네. 오, 오케이 디안스가 나와서 어떻게 마지막 라운드를 가져갈지. 아까 처음에도 되게 잘했었죠? 이 친구만 지금 두 번 나온 거네? 홍첸 형은 프랑스에 아마 개인기를 거의 풀세트로 하나 다 하고 또 루틴으로 가져가지 않을까요? 이게 헤빙펀을 하는 게 지금 웨이브도 좀 하고 엄청 릴렉스돼 있지 않아요? 이게 배틀 긴장감이 가득한 이 배틀에서 저렇게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거 진짜 대단하다. 뭔가 지금 옷을 일부러 하고 홍텐 형이 옷을 벗었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고 체어를 지금 하면서 약간 좀 재밌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진짜 잘 가져올 줄 알 것 같아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다. 진짜 뻔뻔하게 잘 맞춘다. 와. 너무 재밌게 잘 맞춘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지금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야. 와. 음악을. 이게 진짜. 오, 진짜 잘하네. 와, 아, 여기 개인기로 끝냈네요. 끝냈어. 오. 와, 이제, 모르겠다. 근데 마지막에 좀 잘하긴 했어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오케이. 프레더터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4년에 이어서 지금 9년 만에 두 번째 배틀 오브 더 이어 월드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는 러시아인 프레더터스입니다. 와. 아메를 뭐 껴안고 난리 났네요. 아, 코믹스 너무 아쉽다. 아 이렇게 끝났네요. 와 디아 마지막에 디아즈가 좀 컸던 것 같아. 기술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풋업만 하면서 저렇게 잘하지? 저게 실력이지. 진짜 실력인 것 같아. 퀄리티도 좋고. 마지막에 회심의 일격을 날렸잖아. 이제 그 플로우엑셀이 홍태영님이 나와서 옷을 벗는 그거 굳히기거든. 그거 막기 힘들어. 네. 근데 그 디아즈가 혼자 마지막 라운드에 오히려 루틴을 안 하고 혼자 나와서 그 라운드 다 채우는데 분위기가 뭔가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되게 센스 있게 그걸 받아쳤잖아. 네. 혼자 나와서 그게 되게 음수가 좀 잘 됐던 것 같은 느낌? 네. 분위기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빡세게 해도 재밌게 푼 사람한테는 약간 안 통하는 그런 거지. 심사 보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을. 그렇지.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마지막은 얘가 뭐 또 얘가 또 프레시하게 뭐 잘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플로이스텔이 더 깔끔했고 더 뭔가 흐름도 좋았고 우리가 저 지석에 있었다면은 플로엑셀을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팀 배틀에서 루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많이 틀리고 막 이런 모습이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흐름도 되게 우린 또 중요시 하잖아. 네. 루틴을 좀 많이 하는 또 저희는 팀으로서 매 라운드 루틴을 할 때마다 너무 아쉬웠어요. 그치. 결과는 그래도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3대 2 정도 나왔어요. 3대 2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네. 어찌됐건 정말 플로우엑셀 12명의 멤버가 참가를 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준우승도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4강에 작년 챔피언을 이겼어요. 더 러기들을 이겼죠. 네. 그게 일단 너무 대단한 거고 일단.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플로우엑셀. 네. 지금은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올림픽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하는 비보이들한테 꿈의 무대라면 우리 시대에는 이 배틀 오브 더 이어가 정말 꿈의 무대고 이 무대에 한번 서보기 위해 땀 흘려서 연습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꿈이었죠. 딱 우리가 10년 전에 우승했네요. 그러네요. 딱 저희가 10년 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기회가 된다면 배틀 오브 더 이어의 월드 파이널에 또 그래도 한 번 더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기회가 된다면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